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의약품과 화장품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과학자 윤정인이라고 합니다. 7살 도연이 엄마이기도 해요. 자, 제가 받은 또 다른 질문입니다. 왜 추울 때 입김을 불면 입김이 나올까요? 자, 우리 입안에는 공기들이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이 숨을 쉬면 산소가 들어가고요. 나올 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함께 나온답니다. 약간의 수증기가 항상 입안의 공기에서 존재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입안은 따뜻할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바깥이 추워지게 되면 입안에 있던 따뜻한 공기가 바깥으로 나오다가 순간적으로 추워! 하면서 얼음이 된답니다. 네, 입안에 있던 수증기가 살짝 얼음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뿌옇게 연기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순간적으로 얼음이 미세하게 만들어지는 알갱이가 생기면서 우리 눈에 입김이라는 형태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왜 마스크를 쓰면 입 안에 되게 요 안이 엄청 축축해지죠? 그건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입 안에 있던 따뜻한 공기는 바깥으로 나왔을 때 기체가 돼서 사라져야 돼요, 원래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요. 요 바깥으로 나갔어야 되는 공기가 순간적으로 마스크랑 만나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마스크 안에 계속 머물게 돼요. 자, 처음에 기체가 됐던 물질들이 마스크 안에 따뜻한 곳에서 오랫동안 있게 되면서 요게 요 안이 따뜻하니까 이제 기체가 아니라 얼음 안 하고 그냥 물이 돼도 괜찮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마스크를 타고 물이 돼서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수증기, 습기가 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화학에서는 이 과정을 응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목욕할 때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게 되면 따뜻한 물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요 안에 공간이, 목욕탕 안이 굉장히 따뜻한 공기로 차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따뜻한 공기는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요 안에 차가운 타이라고 만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순간적으로 그 안에 계속 머물게 되면서, 이제 기체가 아니라 그냥 물이 돼서 흘러내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차가운 타일에 붙어서 주르륵 물이 돼서 흘러내리게 돼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응축이라는 현상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랍니다. 자, 제 답변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